K3리그 21라운드 김포FC와 대전한국철도의 경기 김포 솔터축구 전용구장에서 홈팀 고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김포FC의 선발 라인업 이상욱 골키퍼 전상훈 박경록 김태한 이용 이슬찬 조향기 이재권 송지 자 이에 맞서는 대전한국철도 김승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명근 골키퍼 유연승 김규환 김윤진 김지훈 고유성 하용주 김승호 박유환 김동욱 송수영이 나옵니다. 아, 최근에 김승희 감독이 얼마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포메이션 변화, 포지션 변화도 가져가면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던 김승희 감독인데 오늘도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김포FC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에게는 최근 김포FC의 축구가 조금 변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활동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도 고정훈 감독으로 하여금 이런 시스템 변화를 이끈 것 같아요. 자, 주심의 휘슬관계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김포FC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대전한국철도가 자리합니다. 자, 역시나 경기 시작하자마자 크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 있는 김포FC. 자, 로빙 패스를 시도했는데 마지막에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저런 치선정에 대한 싸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조금 낮게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헤딩 클리어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김승호 왼발로 띄워줍니다. 자, 괜찮은데요. 수비 머리에 맞고 아웃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네, 일단은 지금은 크로스 궤적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자, 측면 쪽 뒤쪽 컷백. 수비 자 김태환이 우선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김윤진 측면에서 올라갑니다. 그대로 높게 띄웠습니다. 이상우 자 손을 한번 뻗어봤는데요.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는 약간은 위협적인 킥이 나왔습니다. 선수가 하용주 선수와 마지막까지 또 뭔가 이야기를 또 나누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송수영! 막아냅니다! 네. 이상욱 골키퍼! 아, 지금 송수영 선수가 이상욱 골키퍼의 역동작을 노리면서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김동욱! 크로스 넘게 자, 헤딩! 아하! 머리에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규환 선수는 손석용 선수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현기 선수의 움직임을 지금 대전의 센터백들이 잘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앞쪽 짧게 밀어줬습니다. 돌면서 조현기 한번 그대로 때려봤는데요. 굴절이 됐고 임현근 골키퍼 볼을 잡아냅니다. 뒤쪽 내준 이후에 자 김규환이 짧게 박유환이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깊숙한 패스 곧바로 원터치 오른쪽에서 달려갑니다. 접어놓고 김동욱 왼발 자 지금도 헤딩!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유연승 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동욱 선수가 드리블을 시도를 하면서 네. 완벽하게 유연승 왼발로 한번 들어 올려줬고요. 손석용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전상훈 낮은 크로스 뒤쪽으로 빠져나가네요. 세컨볼 막아냈어요. 이명근 와 사실 이런 장면들이 김포FC 역시나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도 후반기에도 어떻게든 박스 쪽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조현기의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네. 어느 정도는 통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자서 유연승의 반대편 전환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네, 김지훈 오늘 경기 대전의 이 공격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약간 수비의 처리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요. 끝까지 슈팅을 시도했던 김동욱. 지금 선수들은 수비 장면이 있긴 했거든요. 네. 수비 집중력이 필요한 대전입니다. 송진규 가볍게 띄워줍니다. 마지막 이명근. 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는데요. 준비합니다. 송진규. 오른발로 높게 뒤쪽까지 머리 떨궈줬는데요. 하지만 임현근 골키퍼 빠르게 나와서 볼을 있는데 네. 대전 선수들이 좀 빠르게 붙어주다 보니까 편하게 공 잡기가 어려운 김포입니다. 자 전상훈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딩! 조현기! 오른쪽 살짝 돌려놨는데요. 하지만 세기가 조금 약했고 아무리 좀 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김포의 경기력은 저한테도 좀 낯선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용주의 패스 오른쪽에서 이어받는 김동욱. 자 하용주도 또 침투하고 있고요. 또 한번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슈팅! 유연승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김도욱 선수가 워낙 프리하게. 자,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흘러갔기 때문에 대전한국철도의 전반전 마지막 공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전 지금 대전의 경기력은 네. 굉장히 최근의 흐름에서는 아, 굉장히 지금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낮은 크로스 마지막에 수비에 맞고 아웃됩니다. 자, 코너킥은 진행되지 않았고 아쉬워하는 고유성.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유연승의 득점과 함께 대전한국철도가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정말 김동욱 선수의 벼락 같은 크로스 그리고 그 마무리를 유연승 선수가 너무 잘 해내줬고 전반전 초반부터 대전이 압박을 하면서 김포를 좀 흔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김포도 최근에 전술이 좀 바뀌면서 좀 과도기에 있는 느낌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어려움은 좀 더 김포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정훈 감독이 빠르게 전술 변화를 시도했고 후반전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역시나 정말 45분이 남아있는 시간대 김포FC는 역전을 그리고 대전한국철도는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한국철도 오른쪽에 김포FC가 자리합니다. 이렇게 기회 송수영 오른발로 직접 한번 때려봤습니다. 마지막에 크로스바를 넘어갔던 송수영의 슈팅 지금은 이상욱 골키퍼를 어렵게 연결됐는데요. 자, 수비가 볼을 빼냈습니다. 달려가는 김승호. 네, 이슬찬이 수비적인 능력은 좋은 수비수이긴 한데요. 자, 한 번에 길게 그리고 김동욱. 자, 그대로 슈팅! 네. 막아내는 이상욱! 아, 또 한 번 이상욱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김동욱 선수가 그대로 한번 슈팅을 적으로 김포 선수들의 반응을 좀 이끌고 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의 패스 미스. 자, 김지훈의 패스가 어렵게 연결됐고요. 자, 지금 공간이 많습니다. 대전 자, 고유성의 패스 이어받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접어놓고 오른발 막아냈어요. 세컨볼 네. 마지막에 크로스바 넘어갑니다. 중원에서 압박이 뚫려 나오자마자 줄줄대면서 아웃됐고 곧바로 중앙 쪽으로 또 한번 띄워줬습니다. 자, 지금은 송진규가 달려가면서 곧바로 패스 연결. 자, 그리고 공간이 왼쪽까지 많습니다. 정희찬 낮은 크로스 네. 이명근 충분히 잘 기다려줬었고 결국 크로스를 끌어냅니다. 자, 정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 조향기의 패스 조금은 자, 네, 부정확했는데 우선 연결은 됐습니다. 자, 측면에서 달려가면서 낮은 크로스 그대로 슈팅까지 굴절 박유환 마지막에 왼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연결 골라인 아웃됩니다. 네, 전반전에 좀 볼 수 없었던 대전의 수비진의 기동합니다. 뭔가 장면들이 두 차례 정도 좀 나왔었는데 이용의 얼리 크로스 낮게 자, 뒤쪽 공간 있거든요. 아, 우선 자세가 조금 어려웠는데 돌려놓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한 번 크로스 올라옵니다. 이명근 펀치. 자, 처리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마지막 높게 띄웠습니다. 살짝 대전의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대로 자, 정희찬입니다. 세컨볼 막아냈어요. 네. 마지막 수비. 야, 이거를 이명근이 막아냈습니다. 아직 공격 살아있습니다. 잡아놓고 중앙 쪽 짧게 내줬습니다. 송진규의 패스 수비의 뒷공간 박스 안에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왼쪽 라인 근처 윤민호 접어놓고 오른발 이명근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대전 선수들이 현재 점수는 여전히 한 점 차. 윤민호 자, 두 명 사이 뒤쪽 빼줬습니다. 정희찬 크로스 낮게 경합에서 우선 자, 이용이 헤더 있어요. 슈팅 이명근 또 한 번 막아줍니다. 네, 순간적으로 대전의 수비 집중력이 한 차례 흔들렸고 그래서 패스를 조금 돌리고 있는데요. 자, 쉽게 뺏어내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김동욱 오른발 세컨볼 이동현 뒤쪽으로 내줍니다. 김동욱이 내줬고 오른발 굴절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하지만 휘슬이 크게 울리면서 부심의 깃발은 올라갔습니다. 네, 위치상으로 약간 없. 자, 김포 FC는 우선 지금 현재 시간대 승점 1점이라도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손석이 좀 있어. 손석이! 동점골입니다. 손석이!
결국에는 대전의 수비 상황에서 실수 한 번이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버텼는데 남은 시간도 좀 더 버텨야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코너킥 높게 헤딩! 뒤쪽! 이번에는 이명근이 막아냈습니다. 네, 수비가 높게 걷어냅니다. 아, 지금 긴장되는 순간 왼쪽에서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뒤쪽 세컨볼 호전사광! 호전사광!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 종료합니다. 2022 K3리그 김포FC와 대전한국철도의 21라운드 경기 스코어는 1대1 양팀의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 경기는 사실은 대전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90분 동안 경기를 잘 이끌었었고 김포를 괴롭혔었는데